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크게임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링크가 갖고 있는 옷 중에 닌자 옷이죠. 스텔스 옷하고 그리고 다크링크 옷이 있습니다. 다크링크 옷하고 이제 세트로 입으면, 풀세트로 입으면 보너스를 주는데요. 세트 보너스가 나인스피드 업이에요. 밤에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스텔스도 보시면 자, 나인스피드 업입니다. 근데 어느 게 더 빠른지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은 곳에서 출발을 해서 똑같은 곳까지 달려가 보고 그거 영상을 두 개를 이렇게 옆에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저희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이룰 근처고요. 웨스트 하이룰 플레인이에요. 자, 밤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둘 다 빨라요. 둘 다 빠른데. 자, 밤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빠른지 궁금해서요. 자, 이곳에서 저기 멀리 보이는 나무로 갑시다. 레디, 셋, 고! 자, 거리가 좋네요. 그죠? 이 정도는 돼줘야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레디, 셋, 고! 결과는 여러분하고 저 동시에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영상을 두 개를 편집을 통해서 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즐거운 실험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즐거울 것 같아요. 궁금했거든요, 늘. 이렇게 옷의 특성을 잘 살려서 게임을 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꾸며본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헬멧 같은 거는 전기를 맞아도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고요. 들고 있는 물건 떨어뜨리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공격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셋 보너스 나오죠. 찰지 어택 업, 스태미나 업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각자 옷에 다 특색이 있죠. 이 옷이 있어야지 이제 뜨거운 지역에 갈 수 있는 거고요. 파이어프루프고 이거는 뱀장 옷인데요. 제가 제일 멋있어하는 옷입니다. 뱀장 옷인데 이것도 전기를 맞아도 잘 버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추위를 견딜 땐 이걸 입고요. 자, 얼지 않는 옷이죠. 그리고 더울 땐 이걸 입고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자, 히트 레지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 옷은 방어력이 84예요. 무지 좋아요. 무지 좋은데 특별한 셋 보너스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링크 옷 챔피언스 튜닉은 적의 에너지를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옷 있죠? 이게 링크 공식 옷이죠. 그리고 또 말씀 안 드린 게 등산복이요. 등산복은 클라이밍 점프할 때 스태미나가 덜 달아요. 그래서 그리고 동작이 매우 빨라요. 산 탈 때 산 많이 타잖아요. 무지개 타잖아요. 산 많이 타실 땐 등산복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뼈옷은 다시 말씀드리면 밤에 야광으로 뼈 모양으로 빛나요, 옷에. 그래서 그 몬스터들을 땅에서 나오는 뼈로 된 몬스터들 있잖아요. 그 몬스터들이 친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공격을 안 합니다. 어느 분 말도 선빵을 안 때린다고 하는데요. 그거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게다가 뼈로 된 무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하나 주셨죠? 이런 거. 이거 뼈로 된 무기거든요. 이러면 파워업이 돼요. 즉 본 어택 업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 셋 보너스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투하기엔 제일 좋죠. 엔시언트 프로피션시라고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물론 방어력도 84에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엔시언트 무기를 들었을 때 이게 또한 파워업이 됩니다. 더 세져요. 그래서 기계들하고 싸울 때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자주 쓰는데 이런 마스크들 있잖아요. 다 각자 상대에 맞는 마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몬스터들하고 맞는. 그리고 이걸 쓰면 링크가 소리를 내면서 다녀요. 똑같은 소리.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격하지 않아요. 친구라 생각하고 다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이렇게 신기하게 놉니다. 다크링크는
밤에 빨라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링크홋인데요. 사원을 120개 다 깨시고 포비든 템플이라고 가시면 120개 다 깼다고 다 찾았다고 주는 옷이에요. 근데 마스터 스워드가 빔이 나가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스터 스워드 빔 쓰는 건요, 내 에너지가 지금 4분의 1 칸이 없죠? 마스터 스워드를 빔을 쓰시려면 이게 다 차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다 차 있으면 마스터 스워드 빔이 나갑니다. 이렇게 빔이 나갑니다. 오, 저도 이 옷 입고 처음 쏘는 거거든요. 오, 더 세졌는데요? 와, 이거 풀 베지는 거 봐요. 와우, 완전 쫙쫙 베지네요. 어, 말 맞았어. 미안해. 와, 이거 좋은데요? 와우, 와, 진짜 멀리 나간다 이거. 와우, 어, 저는 이걸 좀 더 또 써봐야겠는데요. 오, 진짜 멀리 나가네요. 전에 건 좀 더 작았어요. 나가는 모양 자체도 작았고. 와우, 풀 베지는 거 봐봐요. 와, 잔디깎기 링크인데요. 그래서 녹색인가? What? 농담입니다. Oh no. 농담입니다. Oh no. 예.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옷을 맞춰 입고서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하면 되게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세요. 잠시만요. 제 캡을 놨네요. 예,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이식들. 어, 예. 어, 예. 좋은데요? 그런데 저도 이거 처음 해봐요. 아니, 이 옷을 입고는 처음 해봐요. 아, 좋습니다. 우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걸로 쓰시는 거예요. 알로. 던지는 거. 무기 던지는 걸로 쓰시고, 이렇게 조정하셔서. 퓽. 와우. 에너지가 다네요. 계속 써보길 잘했다. 이건 뭐니? 자, 에너지가 다 나왔습니다. 자, 알맞게 옷을 입고 게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재밌습니다. 아, 이게 그리고 옷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 또한 되게 큰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으면 말 그만해야지. 이 비디오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이런 종류의 비디오를 매일매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질문 남겨주시면 또 질문에 대한 비디오를 제가 답을 찾아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착하기였습니다. 오늘도 착하게 게임하세요. 바이! 치키치키 착하기!